야, 개 편한데 이건? 이게 너무 편하다. 미쳐버리겠다 이거 진짜. 게임도 딱 이렇게 보면은 알겠지만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죠? 게임이 댕전은 AFK 아레나 속삭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런 약간 뭔가 동화풍 이런 그래픽을 뭐라 하죠? 카툰풍? 여기 오니까 뭔가 벌써부터 따스함이 느껴지네요. 전 사실 전작을 안 해봤어요. 그냥 영상으로만 이제 먼저 보고 아 이런 게임이구나 하는 그런 사전 숙제 정도만 좀 해온 거라 전작이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. 이전작 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알기 편하겠죠? 이런 튜토리얼을 또 봐줘야 되거든. 이런 거 괜히 했다가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런 데 비밀이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방시형 게임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어떤 걸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씩은 켜두고 있어야 되거든요. 옆에 모래를 뿌려라. 우선 그런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게임 맞죠? 오 잠깐만 전투는 당연 자동 진행인 것 같은데 말이죠? 강력한 스킬을 시전할 좋은 기회다. 아 이렇게 어 완전 그 손 떼고 있는 게임은 또 아니네.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긴 하네요. 갈렘 원작을 안 해봤더니 일단은 장군님 모르는 친구인데 얘도 원작이 나오는 친구였지 않았을까? 조금 더 올려주셔야겠어요. 여기는 뭐야? 여정의 선물. 아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그거인 것 같네요. 이번에 오프닝 이벤트? 에픽급 영웅 커스텀 상자? 아무튼 지금 이제 출시하면서 이런 것들 많이 준다고 해요. 거의 출석만으로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인 거야. 아무튼 엄청 많은데? 그냥 이것만 해도 명함은 다 딸 수 있는 것 같은데? 와 동물들이 왜 이렇게 많아? 뭔가 못 움직여보나? 이건 뭐지? 야 뭐야 캐릭터 스킨도 있어. 세상에. 뭐 일단 처음에 10개는 또 약간 이세마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? 이런 식으로 주는 거 보니까. 오 보라색 하나. 야 첫 뽀뽀부터? 레오프론 도토리. 아니야 뽑기 왜 이렇게 귀찮아가 아니고 그렇게 귀여워. 뭔가 나왔다. 얘가 전설일 것 같은데 누가 봐도? 눈나 하나 나왔네. 신규 세시야. 방금 얻은 것들도 좀 올려봐야겠지? 아 이게 그거네. 봐봐 여기 있는 캐릭터들의 레벨이 얘네들은 1레벨이잖아. 근데 여기 있는 애들로 교체했을 때 얘네들 레벨이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레벨이 고정이 되네.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얘가 10레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리가 레벨인 거네. 야 이거 좀 신박한데? 여기 그러면 레벨업 하는 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네요. 나중에 좋은 파티 만들어서 내가 잘 써줄게. 같은 직업의 모든 영웅에게 같은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요. 아 아니 이거 하나하나 해주는 게 아니고 아 서포터들은 이거 사수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장비가 하나만 세팅해주면 되는구나. 야 개편한데 이건? 이게 너무 편하다. 미쳐버리겠다 이거 진짜. 보통 그렇지 않잖아. 진짜 이거 너무 편하다. 직업 장비 이렇게 있는 거. 자 이건 또 뭘까. 전투 시작 후 적은 적색 연결선에 가리키는 영웅을 우선 공격해. 아 얘들이 우리가 누가 공격하고 얘들이 누구 공격하는지 그걸 보는 거구나. 앞라인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먼저 공격하는 거 같네. 뒤돌이 뒤로 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격하나? 이렇게 하면?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 녀석의 딜을 얘가 대신 맞아주긴 하네. 좋아. 전략이 아예 안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야 뭐야 밀린다. 어? 잡나?
겨우 잡긴 하네. 아, 너 확실히 암열 밀리니까 뒤에 애들은 다 사르르 녹는구나. 뭐 가볍게 하기 좋은 그런 게임들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? 한번 해보고 생각해. 일단 다운해. 이제 뭔가 약간 눈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야. 그리고 소리도 뭔가 좀 강하지 않은 게 약간 있는 것 같음.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막 히야 뚜아 하면서 막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. 그런 것 같고 그냥 다 뭔가 여기에 녹아드는 약간 그런 목소리. 뭐 방청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도파민이 뿜뿜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긴 하겠죠. 이런 것도 또 어? 보면서 하는 거지 한 번씩. 메이. 와 근데 이 그림체 좋다. 그것도 뭐야? 야 보통 이제 자동 방치형 사냥들의 저거잖아. 딱 요런 느낌이잖아. 저런 데서 굴러가는 딱 느낌이잖아. 야 근데 최근에 했던 뭔가 그런 방치형 게임 중에 제일 발전된 형태의 그런 방치형 게임인 것 같은데?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알 거야. 이런 거 많이 해왔다라는 거. 이건 뭐야? 낚시도 있어? 별게 다 있네. 솔직히 낚시도 있다라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. 다섯 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이 안에 강력한 후킹! 이야! 뭐야! 역류붕어. 낚시도 재밌는데? 그리고 님들 이게 차이를 여러분 또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밤으로 바꾸니까 부김이 바뀌었네요. 딱 뭔가 오늘을 마무리하기 좋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조금 더 해봅시다.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레이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리플이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서 많이들 해보시면 될 것 같다. 아까 보니까 이렇게 공식 카페가 여러분도 있더라고요. 공식 카페에 저도 이제 가입을 해놨는데 여기서 관련된 거 이런저런 정보 있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봐가면 되겠죠? 240레벨 달성 이벤트 안내. 님들 내가 하는 자체 이벤트 말고도 이렇게 240레벨 달성 이벤트 이런 것도 있는데? 어서 해야겠지? 야 이건 내가 받아가야겠는데 이거? 갤럭시 Z 플립 한 명! 저기 내 얼굴 딱 들어가면 너무 좋겠네. 그 외에 공략 모집 이벤트 픽시브 일러스트 콘테스트 응모 안내 뭐 이런 것도 있네요.